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 아리랑을 포함한 국내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선 아리랑제도 오늘 정상적으로 개막했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올해로 47번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 축제 현장에서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개막 행사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고 싶다 정선아, 정선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아리랑제의 특징과 볼거리를 이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낙네의 구슬픈 가락이 무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경복궁 재건을 위해 한양으로 떠난 목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정선 아리랑 뮤지컬 아리 아랄입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정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아리랑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와서 보시면 즐겁게 이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낮에는 아리랑의 뿌리를 찾는 7현 제례가 봉행됐습니다. 아리랑의 유래는 고려시대 말 나라를 잃고 정선 지역에 머문 7명의 충신 7현의 한시입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충신 후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며 아리랑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곳에 숨어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정선 아리랑의 원천이 되는 그 한시를 지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순간을 많은 후손들이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는 공설운동장 1원과 5일장 무대에서 공연과 전시행사, 학술포럼 등 3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기가수 송가인, 정동원의 공연과 전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과 K-POP을 접목한 A-POP 경연도 개최됩니다. 일단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린지 무대라든가 또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군림예술단의 풍류 공연이 이어지고 정선 아리랑 라이브 방송국 등 주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아 다음 달에는 국내 3대 아리랑 고장인 정선군과 경남 밀양시, 전남 진도군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10년을 기념하며 행사 규모를 확대한 이번 정선 아리랑제는 오늘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선에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4년 전 겨울올림픽 때 경기장 시설로 쓰인 올림픽 유산인데요. 이 가리왕산의 곤돌라 시설이 한시적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된 곤돌라 시설 안전검사가 한창입니다. 상부와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산림을 돌아볼 수 있는 데크로드, 화장실 등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고 관광 궤도 변경 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11월부터는 운행에 들어갑니다. 데크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11월 달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올림픽 문화유산 계승, 산림 생태계 복원,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 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원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군 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 정원이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현재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등 두 곳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리왕산에 국가 정원이 조성될 경우 관광 거점화와 정원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경제 효과는 2,800억 원에 달하고 3천 명에 육박하는 고용 유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존치에 앞장섰던 정선 지역 군민과 180여 개 기관, 사회단체는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국가정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곤돌라를 포함한 가리왕산 1원을 국가정원화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와서 신림을 하고
그 자연을 만끽하고. 정선군과 추진이는 가리왕산의 경우 국유림으로 분포돼 있고 생태나 산림 가치가 높은 만큼 산림청과의 협의만 제대로 진행되면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이 밖에 정선 지역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최승준 정선 군수에게 사전 인터뷰로 더 들어봤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15년째 운영을 하면서 산하의 군립 아리랑 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프랑스나 헝가리 또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공연을 이렇게 여러 차례 공연을 한 바 있고 지난해 2월 26일 날 국회에서 폐광지역법이 20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광지역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원랜드의 발전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인근에 있는 마카오나 또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등지에 있는 카지노 산업들과 경쟁해서 글로벌한 가족 단위 휴양형 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리왕산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리왕산의 생태를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도내의 지자체와도 경쟁 구도가 있고 또 이제는 권역별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동해시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이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독점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까지 같이 쓰며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동해 나들목 근처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1996년부터 S업체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해왔고 2009년에는 D업체가 추가로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D업체는 일부 사업장 부지를 S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금도 출입구와 차량 계량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D와 S업체에 처리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이 서로 혼재돼 쌓여 있기도 했는데 건설 폐기물법상 보관 기준 위반입니다. 사업장 부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계량기마저 함께 쓴다는 건 동업 관계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다 대표이사로 퇴직했던 사람은 두 회사가 같은 업체라고 증언했습니다. 외형상 경쟁 입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개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고는 기계를 철원 가서 사왔어요. 한 열흘 돌리고는 안 돌렸어요. 입찰 보는 데만 한 걸 써먹었죠. 사장인 것 같으니까 서류상만 구매는 안 거죠. 그렇게. D업체의 수주 물량을 S업체가 처리한 게 다반사였고 장비와 인력까지 모두 S업체 소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작업을 안 했으니까. 작업만? 그 가지고 명칭만 환경 직원도 그 직원인데 뭐 이름만 바꿔놓고 하고 이랬습니다. 법인 회사의 등기 사항을 보면 S 업체 사내 이사들이 사임 후에 D 업체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S 업체 대표와 D 업체 대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심판까지 거치며 엄연히 다른 회사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워낙 지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판도 맞고 다 했어요. 그 두 개 대표자가 들리고 아 분류된 회사가. 두 업체가 한 회사로 운영돼 왔다면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일 수 있고 입찰 방해죄와 지자체 업무 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강원FC 전용구장 건립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춘천과 강릉 등에서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전용구장 유치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강원도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임 도중에서 용역까지 해가며 추진했던 사업이 멈췄습니다. 전용구장에 대한 열망을 도 차원에서는 조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화시킨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꺼냈습니다. 3년간 68개 체육 산하단체에 319억 원을 지원했는데 강원FC 한 곳에 340억 원을 썼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생활체육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홈경기 순회 개최가 지역 화합이라는 도민구단 창단 취지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소식에 곧바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 속에 탈락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지역을 왜 정치 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는 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포츠는 이게 후진국으로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원주 유치위원회도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FC를 응원하는 150만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해당 시군은 물론 강원FC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김진태 도종의 방침과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결정에 강원FC는 구단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정이라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전용구장 건립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이영표 대표는 자신은 힘은 없지만 구단주인 도지사를 만나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제 태백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죽탄이 쏟아지며 실종된 40대 광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지하 700m 부근 갱도에서 실종된 40대 광부 김모 씨를 구조하기 위해 광산 구호대와 미니 크레인 등의 장비를 투입해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오늘 오후 5시 45분쯤 김 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실종 1시간 전쯤 탄을 캐던 광부들이 갱도에서 평소보다 물이 많이 나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작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갱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양양 낙산해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돼 투숙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숙박업소 관계자는 새벽 시간 갑자기 건물에 강한 진동이 느껴져 땅 꺼짐이 발생한 게 아닌지 걱정이 돼 투숙객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